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고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구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투자자들을 받아 토트넘 핫스퍼 구단 지분 매각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토트넘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2001년 다니엘 레비 회장이 부임 이후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에 의한 가성비 있는 투자로 꾸준하게 팀을 성장시켜 왔고 지난 20년 동안 토트넘 핫스퍼가 타이틀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었지만 적어도 클럽의 위상만큼은 B클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무래도 투자 대비 효율만으로는 최고의 팀으로 올라서기는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콘테, 주제 무리뉴 같은 감독들은 토트넘 핫스퍼 이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항상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예외 없이 이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이 맞고 구단이 더 큰 클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와 더 좋은 선수들의 영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미러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투자자들을 받아 토트넘 핫스퍼 구단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토트넘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클럽이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으며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경기장에서의 성공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스퍼스는 2022-23 시즌 재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5억 4,960만 파운드의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지만 8,680만 파운드의 손실도 기록했다. 후자의 수치는 선수단에 대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제안했다. 클럽의 수익은 1억 560만 파운드 증가했으며 경기 수입도 1,150만 파운드 증가했고 UEFA 상금은 4,600만 파운드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제공했다. 다니엘 레비는 우리의 매출액이 처음으로 5억 파운드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UEFA 자금이 기여하는 동안 이는 축구 및 비축구 행사로 인한 경기장 수익 증가와 추가 수익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다목적 경기장의 영향이며 우리 이사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축구에 투자한다. 우리 클럽의 최우선 순위는 경기장에서의 성공을 제공하는 것이다. 클럽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시즌 동안 유럽 현금 흐름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 북런던 클럽이 상업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적자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62세의 그는 클럽이 스퍼스가 선수단에 계속 투자하고 미래자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미 예비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 자산 기반에 상당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시즌 유럽 축구의 부족함을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제3자 이벤트를 통해 상업적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반영된 것처럼 지역적 요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영향을 예상한다. 정치적 사건이 당사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주요 파트너인 AIA와 나이키와 다른 모든 스폰서 및 파트너들의 장기적인 지원에 매우 감사한다. 우리의 상업적인 운영의 초점은 또한 미래 수익 성장의 핵심 분야인 추가적인 후원 계약으로 인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커머셜 팀을 재편성했다. 우리의 정신은 분명하다. 멀리 내다보고 클럽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용 기반의 엄격한 통제, 상업 및 후원 수익 증가, 유럽 축구의 지속적인 참여가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클럽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2019년 4월 경기장 개장 이후 우리는 남자 및 여자 퍼스트 팀 선수단에 6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 구단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비록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해 재정적인 손실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지만 경기 당일 수입과 상업적인 수익으로 구단의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최근 비욘세 콘서트를 통해 255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엄청난 시설 건축은 그 과도기에는 굉장히 구단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축구 외적인 다른 상업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 큰 그림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비 회장이 직접 구단의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토트넘 핫스퍼 구단이 재정적으로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토트넘 핫스퍼의 재계약을 앞둔 손흥민 선수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토트넘은 자본만 갖춰진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이미 모든 게 잘 갖춰진 엘리트 구단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번 인수 시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